27,720은 몇 탭의 수일까요? 배수 판정법을 배워봅시다. 모든 수는 1의 배수이죠. 2의 배수는 1의 자릿수만 보면 알 수 있죠.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4의 배수는 가장 끝에 주자릿수를 보면 되죠. 5의 배수는 1의 자릿수만 봅니다. 2와 5는 10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끝에 한 자릿수만 보면 됩니다. 4와 25는 100을 만들죠. 당연히 끝에 두 자릿수를 보면 됩니다. 8과 125는 1000을 만드니까 가장 끝에 세 자릿수를 보면 되겠죠. 6은 2와 3의 곱으로 이루어졌으니 끝에 한 자리를 보고 각 자릿수의 합을 봅니다.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릿수를 보죠.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인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. 숫자의 각 자릿수를 번갈아 더하고 빼는 합이 11의 배수이면 원래의 수도 11의 배수입니다. 7의 배수 판별은 빠르지는 않지만 자릿수를 점차 줄여나가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자릿수에 5를 곱한 후 앞선 숫자들과 더해 7의 배수인지를 판단합니다.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점차 자릿수가 작아져서 보다 쉽게 7의 배수인지 확인할 수 있죠. 마지막 자릿수에 2 또는 9를 곱한 후 앞선 숫자들과의 차를 구하여 자릿수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답니다. 자, 3960을 볼까요? 끝에 한 자리를 보면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인 것을 알 수 있네요. 끝에 두 자리를 보면 4의 배수인 걸 알 수 있죠. 25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25의 배수는 아니고요. 끝에 세 자리를 보면 8의 배수인 걸 알 수 있어요. 각 자릿수의 합을 보면 3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인 것도 알 수 있죠. 마지막 자릿수에 5를 곱하고 더하고 한 번 더하면 69. 7의 배수가 아니네요. 숫자의 각 자릿수를 번갈아 더하고 빼면 9 빼기 9는 0, 11의 배수가 맞아요. 마지막으로 하샤드 수이기도 한 6,551을 보면 2, 4, 8의 배수인 것을 알 수 있고 3, 9의 배수인 것도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7의 배수인 것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. 11의 배수는 아니네요. 이제 배수 판정법을 아시겠어요?